호박을 익을 때까지 끓이다가 지금 콩을 넣었지. 콩 넣었어. 아, 맵쌀?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었어. 조금 봐봐. 조금 있으니까. 아, 이걸 간다고? 한불 두릅 갈아가지고 풀어야지. 갈아가지고 지금 넣어? 이렇게. 이제 새알 있는 거일 때는 새알을 넣고, 아리가 있을 때 찹쌀가루. 아니 호박 색깔이 이렇게 이쁜데 왜 옛날에 못생긴 호박 같다 그래? 몰라 내가. 겉모양도 동글동글 이쁜데. 그래가지고 그냥 푹 끓이면 돼? 이게 늙은 호박이지. 끓이면 돼. 뭐 다른 거? 다 넣었어. 설탕 같은 건 안 넣고? 안 콩하고 찹쌀 맵쌀 간 거 그리고 이렇게 끓이면서 저어주는구나. 달게 하면 안 돼. 이제 호박 맛이 없어져 버려. 이제 자기 취미대로 설탕 타서 먹을 사람은 먹고. 근데 이 호박 자체의 단맛이 있잖아. 달아. 단호박하고 섞었거든. 이제 퍽퍽 끓이면 이제 탑탑해져. 아니 단호박이지 무슨 호박에다가 단호박을 섞었어? 늙은 호박. 아. 그 재래식 호박 그걸 또 조만한 잘 자른 단호박하고 이거 섞어서 팔아 시장 가고. 아 판다고?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사왔어. 청량리 시장 가면 끼어서 팔아. 왜냐면 늙은 호박만 하면은 별로 말 안 달아. 근데 단호박을 하면은 설탕 안 쳐도 맛있어. 아 근데 아까 끓이니까 이렇게 다 퍼졌구나. 그래서 국자로 으깼지. 국자로 아까 콩 넣기 전에 이렇게 했잖아. 젖었잖아. 물르면 젖으면 다 풀어져 버려. 간은 뭘로 맞춰? 소금. 아 소금을 넣어? 굵은 소금. 색깔이 이쁘다. 그래? 호박죽이 원래 색깔이 이쁘잖아. 우린 색깔 이쁘네. 간 소금 간 굵은 소금. 이게 새알만 넣었으면 아주 진짜 잘 써지. 근데 왜 새알을 안 넣었어? 가리를 빠야지. 아 가루를 방앗간 가서? 간이 맞아요? 맞아. 한 번에 맞추네 간을? 아니야 조금 더 넣어야 돼. 이제 됐어. 설탕 친다고? 설탕 두 숟갈 쳤는데 밥이 썰로 식었네. 색깔이 이쁘네. 진짜 색깔이 아주 이쁘다. 아 식으면 달겠다고? 잘 먹겠습니다. 한번 먹어봐야지. 맛있네. 쌀이 푹 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맛있네. 이게 입에서 좀 살짝 씹히니까. 그래야 맛있어. 괜찮은데? 가리로 안 하면 이렇게 너무 갈아버려서 안 좋아. 딱딱. 그러니까 너무 갈면 씹을 게 없지. 텁텁해지지 그냥. 식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. 기가 막혀? 뭐라고? 쌀. 쌀. 이거 쌀을 안 갈고 밀가루를 넣은 사람들이 있거든. 나 덜 맛있어. 아 쌀을 갈기 싫어가지고 밀가루 넣으면? 쌀 그냥 믹서에 갈면 되는데?